지난번 영상에서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 첫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멋진 신세계와 조지 오웰의 1984를 비교해 보려 합니다. 작품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멋진 신세계 같은 나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영화 설국열차는 멋진 신세계인지 아니면 1984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 손으로 만든 지 한 달이 되는 영상입니다.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15분짜리 영상에 자막 넣는데 2, 3일이 걸려요.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그 싱크라고 그러죠? 그 영상하고 맞춰서 자막을 넣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바시 프로그램 만드는 윤성아 작가님이 남세동 대표님이 만든 그 부르라는 자막 자동 입력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놓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자막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걸리던 걸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쭉 넣은 다음에 틀린 부분 좀 교정하고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No fear. I want that for you. 여주인공 레니나가 지적 엘리트인 심리학자 버나드 마르크스를 따라 금지인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소설에서 뉴멕시코 지역으로 나오는데 헉슬리는 미국 여행 뉴멕시코 지역은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료를 상상으로 썼다고 합니다. 6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5,000km 담에 둘러싸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레니나는 야만인 청년 존 세비지를 만납니다. 세비지, 야만인이라는 뜻이죠. 20년 전 야만인 보호구역에 와서 살던 어머니 린다가 신세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시적인 방법인 임신과 출산을 통해 얻은 아이가 존입니다. 수면 학습법이나 전기 충격 요법과 달리 존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자랐습니다. 존은 오셀로, 리어왕, 템페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이야기는 레니나가 존과 그의 어머니 린다를 신세계에 데려오는 세 번째 전개로 들어섭니다. 젊은 사람만 존재하는 멋진 신세계에 온 늙은 린다는 추물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존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인공부하로 어머니라는 단어가 사라진 사회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는 음담패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대신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인물로 멋진 신세계에는 무스타파 몬드가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인 안정이 없다면 어떤 문명 세계도 존재하지 못한다. 개인적인 안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사회의 안정도 존재하지 못한다. 멋진 신세계에서 무스타파 몬드가 한 말이죠. 무스타파 몬드가 지향하는 안정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기저층에 있는 델타 계급, 엡실론 계급 노동자들의 삶은 인간 삶이 아닙니다. 사실 거의 코가 없다시피 뭉그러진 83명의 새까만 짧은 복의 델타 계급 노동자들이 냉각 아변을 하고 있었다. 4개의 주 철커덕철커덕 하는 소리 내며 돌아가는 기계 56대가 내부리코의 붉은색 감마 계급에 속한 56명의 노동자에 의해 조작되고 있었다. 주초소에서는 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조건반사 교육을 받은 107명의 세네갈 출신 엡실론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머리통이 길고 모래빛 머리카락에 골반이 좋고 모두 1m 69cm에서 20mm 안팎의 신장을 가진 33명의 델타 계급에 속한 여자들이 나사를 깎고 있었다. 조립실에서는 두 개 조로 나뉘어진 감마 플러스의 난쟁이들이 발전기를 조립하고 있었다. 이 인용문에 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감마, 델타, 엡실론 열악한 노동 조건이 나옵니다. 멋진 신세계와 1984. 두 작품에서 나오는 계급 사회는 거의 2500년 전에 플라톤이 국가에서 쓴 바 있습니다. 플라톤 계급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동계 교배, 비슷한 수준끼리 교배하는 거죠. 동계 교배를 통해 생식하며 잡종 교배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원칙들에 따르면 가장 훌륭한 남자들은 가장 훌륭한 여자들과 되도록 자주 성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열등한 남자들은 열등한 여자들과 되도록 드물게 성관계를 맺어야 하네. 또 우리 집단이 최상급이 되려면 우리는 훌륭한 남녀의 자식들은 양육하되 열등한 남녀의 자식들은 양육해서는 안 되네. 플라톤, 국가, 제 5권. 플라톤은 국가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인간 농장에 관한 규칙을 씁니다. 농장에는 통치계급, 통치자 군인, 또 생산계급, 시민과 노예가 나누어져 있고 각기 지켜야 할 덕성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멋진 신세계의 모티프를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나오는 알파, 벤타, 감마, 델타, 엡실론의 각 계급은 다른 계급이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야만인 지역 출신 존은 문명국에 숨겨진 계급과 헛된 행복을 깨뜨려 진실을 드러내는 균열자입니다. 깨뜨리는 거죠.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뜨려버리는 균열자입니다. 어머니 린다의 뱃속에서 태어난 존은 셰익스피어 책을 좋아하고 행복에 대한 사색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세계 국가는 멋질 거라고 기대하며 버나드를 따라온 존은 천박한 촉감 섹스 체험과 소마에 환멸할 뿐입니다. 존과 신세계 주민들 사이에는 정말 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촉감 영상으로 존과 사랑을 나누려는 레니나의 모습은 존이 보기에는 그냥 창녀처럼 보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존에게 신세계는 멋진 신세계가 아닙니다. 미친 신세계일 뿐입니다. 막상 그리던 신세계로 온 존은 신세계 사람들의 생활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마약에 불과한 소마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어머니 린다를 보며 처절하게 슬퍼합니다. 마침내 14장에서 린다는 소마에 중독돼 죽고 맙니다. 엄마가 죽어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보며 조건반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아이들의 학습 기회로 삼는 신세계의 존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절규합니다. 15장에서 문명국 사람들이 행복에 빠져들도록 도와주는 소마를 배급하려고 모여든 인조인간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외칩니다. 그 양 모두 버리세요. 끔찍한 독약입니다. Throw it all away, that horrible poison. It doesn't make you happy, it just enslaves you. You're not happy. Listen. The 소마는 어머니 린다를 죽인 독약이었습니다. 소동을 부립니다. 막 뒤집어 엎죠. 그래서 존은 버나드와 헬름 홀츠와 함께 서유럽 통치자인 무스타파 몬드에게 불려갑니다. 16장이지요. 62,400번을 반복 세뇌시켜 인간을 백치로 만드는 비극을 아는 버나드도 멋진 신세계에서 살 길을 도모하지만 결국 섬으로 유배당합니다. 멋진 신세계를 유지시키는 무스타파 몬드는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담은 개성적인 예술은 소멸되어야 한다. 둘째, 멋진 신세계는 완벽한 사회로서 무갈등 사회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는 과학을 거부해야 한다. 셋째, 무한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간구하는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 포드신과 소마가 있으면 신은 필요 없다. 첫 번째는 예술이 소멸되어야 되고 과학이 거부되어야 되고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문명국의 총명한 통치자 무스타파 몬드와 야만국에서 온 존과의 갈등이 17장에 나옵니다. 무스타파 몬드는 서유럽 주재 세계총통, 전 세계의 10명뿐인 인류 지도자의 한 명이죠. 존은 몬드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총통이 말했다.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야만인은 반항적으로 말했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취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긴 침묵이 흘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야만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부분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절망을 느낀다, 공포를 느낀다, 이런 게 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얘기죠. 로봇은 불행이나 공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사는 인간들은 생명체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일종의 인간 로봇인 것입니다. 존은 멋진 신세계에서 구경거리가 될 뿐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동물원에 전시하는 실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6년 초에 뉴욕 브롱스 동물원의 원숭이 집, 몽키 하우스에 당시 23살의 피그미족을 전시한 적도 있습니다. 인간을 전시했던 사건을 모티프로 카프카가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서를 쓰기도 했죠. 카프카가 이 소설에 하켄베크 사냥꾼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말은 1907년 함부르크에 최초의 동물원을 세워 여러 원주민들을 전시했던 독일인 하켄베크 동물원을 말합니다. 하켄베크는 아프리카 등지의 원주민들을 동물원에 넣어 공연시키고 또 생활하게 하여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1903년 오사카 만박이라고 그러죠. 오사카 만물박람회 때 오키나와 류큐 원주민, 중국인, 대만 고산족, 아이누족 그리고 조선 여인 두 명을 전시시켜 학술 인류관이라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된 인간들은 고구마 몇 개로 연명하면서 원숭이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하루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봤다고 하죠. 1907년에도 도쿄 박람회 때도 또 일본은 다시 조선인 남녀 등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은 학술 인류관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도 야만인 존은 구경거리입니다. 실험 대상으로 남은 야만인 존은 등대가 있는 곳에 이제 은신처로 삼고 숨으려고 그래요. 근데 은신처까지 막 언론사 기자들이 그 택시콥터죠. 헬리콥터를 타고 집요하게 추격을 합니다. Choosing to isolate themselves from society, but our savage John Cooper has done just that. You're looking at a live picture from the abandoned microwave tower.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rom me? I have nothing to give you. 뭐 잠도 못 자요. 시달리다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서 존은 이제 소마를 먹어요. 이 마약 같은 소마를 먹고 자살한 거죠. 야만인 존은 끝내 등대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 1516년에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 줄여서 유토피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시 유럽과 영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2부에서는 이상사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세상을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1868년 영국이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존 스튜어트 밀이 영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썼던 말이 디스토피아라는 말입니다. 멋진 신세계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국이죠. 오세아니아, 또 1984도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신이 나와요. 멋진 신세계에서는 헨리 포드가 신이죠. 포드를 섬기는 단결 예배를 드리고 또 포드를 섬기는 이 기도문이 있고요. 포드 탄신 기념일을 지킵니다. 1984에서는 빅브라더가 신입니다. 기든가십니다. 모든 인민은 빅브라더에게 사랑과 충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스크린을 통해서 철저하게 감시받고 통제됩니다. 반체제 인사들은 사상경찰들을 통해 색출되고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개조되거나 끝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고문받고 결국 빅브라더에게 사랑과 충성을 고백합니다. 최고 행정제가 또 나옵니다. 멋진 신세계에선 친절한 무스타파 몬드가 최고 행정자이고 1984에서는 친절한 오브라이언입니다. 오브라이언은 오세아니아의 내부당원, 억세고 거친 인상을 지닌 거구의 사나이입니다. 윈스턴 스미스의
묘사에 따르면 험상 궂은 얼굴에 주름살까지 많아서 언뜻 보기에는 투박하고 못생긴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두 지도자 모두 최고의 삶을 살면서도 친절하게 주인공을 대합니다. 그 친절이 가장 큰 폭력이지요. 두 사람 모두 그 사회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체제를 위해서 진실을 회피하려 합니다. 두 나라가 모두 계급제에 있습니다. 우리 멋진 신세계에서는 맨 위에 포드가 있고 그 아래 무스타파 몬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1984는 맨 위에 빅브라더가 있고요. 그 아래 오브라이언이 있고 그리고 2% 이상 가는 내부당이 있고 그 아래 외부당이 있습니다. 나머지 85%는 프롤레타리아로 가난한 평등한 사회입니다. 생활 방식은 들어보면 이제 통제 없는 사회가 이제 멋진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통제 없는 듯한 통제이죠. 그 다음에 1984는 겉으로 아주 철저하게 사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점은요, 사회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지로 교육시켜요. 무지하게. 근데 이게 방법이 틀려요. 멋진 신세계에서는 62,400번을 막 세뇌시켜요. 엄청나게 TV도 많이 보게 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세뇌시키는데, 1984는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보게 만들어서, 무지를 시켜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너무 많이 공부해도 바보가 되고요. 너무 아무것도 안 봐도 바보가 돼요. 통제된 두 가지 모두가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죠.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일상의 자유가 보이지 않게 이면적으로 통제된 사회라면 조지 1984는 강력하게 일상의 자유가 표면적으로 통제된 사회입니다. 이면이든 표면이든 통제된 사회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두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우리 멋진 신세계에서는 버나드 마르크스가 초반기 주인공인데 중반기부터 존이 등장해서 주인공이 됩니다. 존이 레니나라는 여자를 좋아하죠. 그 1984에서도 윈스턴 스미스가 줄리아를 좋아해요. 주인공들이 저항하는 게 소마약을 못 먹도록 저항하고 무스타파 몬드와 논쟁을 합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근데 1984에서는 쓰지 말라는 일기를 쓰고 금지된 사랑을 나눕니다. 결말은 문명국에 적응하지 못한 존은 자살하고 말아요. 1984는 빅브라더를 찬양하며 비극으로 끝납니다. 지금은 또 마우먼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낙관적 디스토피아라고 하고요. 조지 오웰의 1984를 부정적 디스토피아로 평가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멋진 신세계와 1984를 비교한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멋진 신세계의 첫 문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차미영 선생님께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에 실린 부분을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내용이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를 쓴 것은 1931년이었다. 당시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러시아와 이탈리아를 포위했고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부상했으며 군국주의 일본이 중국에서 정복전쟁을 시작하고 전 세계가 대공황을 맞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억슬리는 이 모든 먹구름을 꿰뚫어보고 그 다음 미래 사회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전쟁과 기근, 역병은 완전히 사라지고 중단 없는 평화와 번영, 건강을 구가하는 소비주의 세계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역사학자답게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를 썼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멋진 신세계에는 비밀경찰도 정치범 수용소도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사, 랑, 부, 빅브라더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사람들을 교화하는 부서인 사랑부 따위도 있을 필요가 없다. 헉슬리의 천재성은 공포와 폭력보다 사랑과 쾌락을 통해 훨씬 확실하게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있다. 네,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재밌죠? 헉슬리의 천재성은 공포와
폭력보다 사랑과 쾌락을 통해 훨씬 확실하게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있다. 예, 이 부분이 눈에 듭니다. 매트릭스와 트루먼 쇼의 제작자와는 달리 헉슬리는 바깥 세계로의 탈출 가능성에 의문을 품었다. 그런 식의 탈출을 감행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와 자아가 매트릭스의 부분인 이상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한번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자아를 규정하는 협소한 틀을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21세기에 필요한 생존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비주의 세계인 멋진 신세계에서 탈출하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유발 하라리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탈출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하고 이 멋진 신세계라는 이 소비주의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창조적 삶을 사는 것이 21세기에 필요한 생존 기술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을 내놓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편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멋진 신세계를 읽으면서 줄곧 일본이 생각이 났어요. 아베 정권이 생각이 났어요. 포드 신의 자리에 천황이 있고 무스타파 몬드 자리에 아주 늘 친절한 아베가 있죠. 아베 수상은 잘 웃습니다. 아주 친절해요. 네, 아주. 예, 그 절대 물러나지 않죠. 소마라는 약과 무한하게 방출되는 방송들. 그리고 거의 정말 자유로운 섹스가 일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본이 아베 정권이 내면적인 전체주의 사회성이 강하죠. 정말 지금 몇 번째 부패입니까? 그 벚꽃 사건부터 해가지고 모리토모 학원 비리 있죠. 아베노 마스크라는 그 마스크도 이제 조사하면은 뭐가 나올 겁니다. 아마 아베는 구속되기 쉬워요. 일본 시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아베는 그냥 이렇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될 가망이 큽니다. 일본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도 신세계와 비슷하지 않은지요?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이 있었죠. 2016년 5월 28일에 지하철 용역 업체 직원은 엡실론 계급이 아닙니까? 19살 비정규직 정비용역 노동자였어요. 2018년 12월 10일에 충청남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청년 노동자가 죽었어요. 사람이 숨도 쉴 수 없는 그 탄 먼지 속에서 김용규 씨가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24살이에요. 이런 분들이 엡실론 계급이 아닙니까? 일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멋진 신세계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84를 보면서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그 군사 독재 통제 사회가 생각이 났어요. 말 한 번 잘못하거나 글 잘못 쓰면 이제 잡혀가는 거. 그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이 떠올랐습니다. 글쓰기의 자유, 언론 자유가 철저하게 통제된 감시사회 특징이 북한과 유사하지 않은지요. 봉준호 감독 영화 설국열차도 생각나요. 설국열차에서는 히든갓, 신이 엔진이에요. 멋진 신세계의 무스타파 몬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웰포드죠, 웰포드. 에드 헬리스라는 영화배우가 나왔죠. 1984에서는 그 오브라이언 같은 인물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취해 사는 소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메이슨 역으로 나오는 틸다 스윈턴 같은 사람들. 여기서 엡실론 계급은 크리스 에반스, 뭐 고아성, 송강호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엡실론 계급들이죠. 이 책 한 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진합니다. 안심할 수 없는 인간 사회의 올더스 헉슬리와 조지 오웰은 경고를 내놓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뭘까요? 첫째, 튼튼한 시민사회로 인간의 진실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안정인지 두 작가는 묻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으로 나뉜 것을 숨기고 평등민주주의라고 우기지는 않는지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이 정말 너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좀 애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특히 헉슬리는 첨단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가족과 사람과 개인이 사라진다면 그 과학은 재앙이 아닌가 연구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지하게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